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칼발트 교회 교육학 시간입니다. 칼발트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교육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크리스천 신문이라는 곳에 칼발트 신학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편 정도의 원고가 가 있고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칼발트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번에 이제 칼발트 교회 교회학 1-1 강독은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칼발트 교회 칼발트의 예수 그리스도 이해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취득했습니다. 칼발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인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을 구성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박사 논문을 전개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신학에는 이제 칼발트 신학을 넘어서 새로운 신학, 몰트만,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알리스트 맥크레스, 이러한 신학으로 전환된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발트에 대한 신학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칼발트 신학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칼발트 신학을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하고 거부해야 할 신학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도 칼발트의 신학이 우리 한국과 세계에 유명한 신학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그만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칼발트 신학을 잘 이해하면서 탐구한다면 우리가 학문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크리스천 신문에 보도하면서 제가 가장 주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신학과 공교회의 신학입니다. 칼발트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신학을 전개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신학은 공교회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공교회의 신학이라는 것은 개인이 발의를 했지만 그 모든 개인의 내용들을 모두가 함께 인정해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교회의 이름으로 발표한 내용을 교회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칼발트 신학이 나왔지만 그것을 놓고 개신교회에서 이 칼발트 신학이 옳은지 틀린지 토론한 적이 없고요. 그것을 공교회의 자격으로 이 신학은 옳다고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발트 신학은 개인의 신학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우리 교회에는 공교회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학을 따를 것인지 공교회의 신학을 따를 것인지를 주문했고요. 개인의 신학과 공교의 신학이 다를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공교의 신학을 따르고 공교의 신학을 밝히고 공교의 신학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교회, 장로교회의 목사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학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개인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칼발트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신학을 개진했고 그 개인의 신학 내용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신학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로마 천주교는 칼발트 신학을 받아들여서 종교다원주의까지 완성하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칼발트가 있습니다. 바티칸 회의 때 제2차 바티칸 회의 때 우리가 칼발트 신학을 받는다고 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신학은 그 제2차 바티칸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거의 칼 발트의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신학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제2차 바티칸 공회의에서 한 것이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천주교에서는 공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칼 발트의 두 번째 것은 칼 발트와 에밀 브루너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의학을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와 칼 발트는 자연신학 논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가 자연신학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칼 발트가 아니다, 네인, 이 책 제목이 부정,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둘이 논쟁을 했고요. 칼 발트가 자연신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박사 논문 때 연구할 때는 칼 발트가 자연신학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교육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 발트는 죽은 개에서도 러시아의 관현 악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연신학이죠. 그런데 왜 에밀 브루너는 자연신학이 있다고 하고 칼 발트는 자연신학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에밀 브루너는 자연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요. 칼 발트는 자연신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이 작용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고 성경 외에 다른 가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에밀 브루너와 칼 발트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있느냐 발생하느냐의 차이죠. 근데 칼 발트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 발트에게 중요한 신학 원리는 하나님이 한다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성경 66권이라는 이 계시 규범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체로 동등체로 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수단으로 보는 그러한 신학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칼 발트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러한 것이 성찬 초기부터 나온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약간 적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그러한 도구적인 그러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발트의 독특한 개념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는 전혀 별개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별개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과 신성 고백으로 삼위일체가 형성했던 고대 교회의 이해를 완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칼 발트에게는 정통적인 삼위일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 계시 내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 성경과 예수가 큰 차이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한다. 이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그것은 계속 말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계시의 삼중성이라고 그러는데 계시자, 계시, 계시 내용 이렇게 발트는 계시의 삼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시자는 성부 하나님,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 내용은 성령,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여기서 창조자, 화해자, 구속주, 이런 창조주, 화해주, 구속주 이렇게 세 개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는 하나님께, 화해주는 성자께, 구속주는 성령께, 이렇게 구도를 배치를 해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목사이고 학생인데요.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칼 발트는 구속주를 성령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데 왜 칼 발트는 구속주를 성령으로 옮겨놨을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희한하게 옮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창조주, 화해주, 구속주 이것이 삼중적 삼위일체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자연적으로 쓰지만 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인데 성령이 구속주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 그 과정을 계속 찾고 있고요. 그것이 상당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창조주, 화해주, 구속주 이러한 삼중적 개념은 정통신학에서는 없는, 칼 발트가 새롭게 창안한 그러한 개념인데 구속주를 성자 하나님에서 성령으로 옮긴 그러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개인의 자격으로 그것을 옮겨놓은 상태고요. 그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전혀 반박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답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내 죄를 사하신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창조주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견해와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견해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크리스천 신문에는 기고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칼 발트 이렇게 이런 말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그 페이스북에 우연히 봐서 한번 다시 체킹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칼 발트는 수십 년 동안 여비서와 함께 여비서 큐시바움 키슈바움이라는 여비서와 함께 신학 학문을 한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미진하지만 연구 조교가 있어서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러한 큰 바람이죠. 그것은 내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있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발트에게는 그러한 샬롯데 키슈바움이라는 여 비서, 여 제자라기도 하고 여 동료라고 하기도 하는 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성에 관한 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이 페이스북에 그 책을 이렇게 포스팅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밑에 댓글 쓸 때는 저도 그걸 원하지만 여 비서와 수십 년 동안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쓰신 분은 독일에서는 이미 그것은 정설이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다 파악된 상태다라고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지를
말하는 그러한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 발트를 연구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 발트에 그래서 퀴슈바움의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흔적이 어디까지냐? 이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을 것이라고 거의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글인가, 퀴슈바움의 글인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정도로 퀴슈바움의 역할이 칼 발트 교회 교의학에서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칼 발트 연구자들이 명료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학자로서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이나 칼 발트 사상에서 이 퀴슈바움이라는 여 비서의 역할은 상당히 컸고 그 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소문을 넘어서 자료로 연구저서로 나와 있고 독일의 현지에서는 확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칼 발트에 대해서 한번 더 약간 좀 안 좋은 뒷담화입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을 모두에게 공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칼 발트의 글을 쭉 탐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현재에 사용되는 그 모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신학생들은 반드시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탐독을 해서 그의 바른 데이터들을 정립해서 교회의 미래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대화 다른 교회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한번 탐독하고 자기의 독서들을 정확하게 한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